라면? 그만하나요? 라면? 그렇다면 Nope.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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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응?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친구들 안녕.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찬양 시간입니다. 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할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몸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그럼 찬양하러 떠나볼까요? 당신의 임재를 느껴요.
Oh,
지금은 우리들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친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세요.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곧 5월달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특별한 시간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말씀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출애굽기를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우리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펴고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의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5월, 6월 이렇게 하듯이 그런 6월이 아니고요. 네. 한자를 써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즉 넘어간다. 네.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그렇다면 이 넘어간다라는 이 뜻을 가진 이 유월절에는 이 유월절에 과연 무엇이 넘어갔다라는 걸까요? 그 날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다시피 모세의 형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집트의 바로 왕, 즉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이집트 땅에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에는요, 총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과연 어떠한 재앙이 내려졌는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빠르고 쉬운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 영상을 보고 다시 와보도록 할까요?
blood. Chose another, serving as your foe on his behalf. He's the last thing that we will suggest. The world has never seen on every stop. We 지금 이 영상을 봤듯이 이집트 땅에는 무서운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요 앞선 다른 9가지의 재앙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집트 온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큰 재앙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 미리 예고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라고 하면요. 그 방법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즉 각 집의 문틀 옆과 위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이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었고, 구해냄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을 때에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없나요? 네. 우리 모두는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흠없는 어린 양,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또 행동은 어때야 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학교와 나의 학원과 나의 친구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사운드교회 주니어워십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까지도 임하였음을 듣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네. 주니어 워십 광고할 사람 필요하다고요? 네. 그럼 제가 적격이죠. 여러분 안녕? 박경아 선생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여섯 가지의 광고를 할 건데, 첫 번째 광고는 우리 코로나로 우리 현재 뉴사운드 교회는 20%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까지 당분간 우리 주니어 워십은 온라인 예배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을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니어 워십 온라인 등록 안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광고 바로 뒤에 이어서 주니어 워십 광고 온라인 등록을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나올 건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우리 등록을 희망하는 온라인 등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요청을 하거나 해서 온라인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만나게 될 친구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자, 세 번째 광고.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엔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어버이날도 있는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날은 우리가 즐거운 찬양과 또 샌드아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니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션 안내입니다. 이 미션을 기다린 친구들 있죠? 지금도 계속 온라인 예배 인증샷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미처 모르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주니어 밴드에 올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합계를 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할 예정이니 꼭 예배 인증샷 미션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미션은 당분간은 쉬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5월, 6월 PT책 신청을 받을 건데요.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 부모님을 통해서 신청해주면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나는 맨날 PT책 사도 그렇게 매일 막 PT하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사고 싶지 않거나 신청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도 그 마음 다 알아요. 선생님도 다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우리 5월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함께 할 테니 화이팅입니다. 자, 여섯 번째 광고. 우리 각 반마다 온라인으로 공과 모임을 하고 있죠. 담임 선생님들이 링크를 보내주고 그 시간에 들어가서 온라인 공과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맞춰서 우리 같이 공과 모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참여해서 함께 즐거운 공과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주니어 워십 광고를 했어요. 다음 온라인 등록 안내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웠어요. 보고 싶어요. 베이비 워십은 1세부터 4세까지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합니다. 키즈워십은 5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니어 워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으로 예배 안에 자라나고 말씀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